자, 오늘장 공략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로 갑니다. 박근영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상반기 특히 2분기에 주춤했던 뭐 최근에 제가 좀 트렌드가 IT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IT 부품입니다. 그 해성 DS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40억 원대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1분기 대비 39%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컨센서스를 8% 정도 상회하는 전망을 갖고 있는데 판가가 상승하면서 매출이 예상보다 양호하면서 그에 따라 수익성 개선폭 역시 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고 실제로 고객사들도 고사양의 제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장화 과정 안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그리고 공급 물량 제한 때문에 믹스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5,89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58억 정도로 전년 대비 매출은 29% 그리고 영업이익은 28%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IT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품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의미 있는 실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인 구리 가격 상승이 판가로 전개되는 과정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분기부터 예상보다 높은 수익성을 실현을 이미 보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방 다름인 자동차에서 생산 차질과 감산 등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가 상승을 통해서 양호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서 전방 산업의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자동차 전체 수량도 굉장히 증가한 것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전장화라든지 전기차 비중 확대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성 DS의 구조적인 외형 성장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지금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다소 주가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눌림목 접근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3만 3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해성 DS는 특히 최근에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목표가가 5만 2천 원까지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네, 관심이 다시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자 살펴보고 계시는 리스크 요인 혹시 뭐가 있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원재료가 많이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여기에 대해서 판가의 전가가 지금 2분기부터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판가 전가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원재료에 대한 뭐 부담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저희가 판가 전가가 되고 있다고 확실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이후에도 이런 판가 전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저하고의 실적, 그러니까 상반기도 나쁘지 않았지만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추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판가 전가에 대한 이슈가 3분기에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추정치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팔로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이 판가에 그대로 전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해성 DS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